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포착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청환 차장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월 8일에 MC넥스 포착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을 상향하면서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하며 관심 모으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4만 4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15일에 에코프로비엠 포착하셨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수혜 분야인 중대형 전지 소재 부문을 영위하는데요. 적극적인 증설로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2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22일에 포스코케미칼 포착하셨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최근 전기차 소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LG화학의 배터리 소재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목표가로 11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29일에 필옵틱스 포착하셨습니다. 2분기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는데요. 삼성 SDI향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장비 공급이 지속되면서 기대가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6일에는 현대모비스 포착하셨는데요. 3분기 실적 생산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전동화 사업부 출범 이후 전동화 매출이 연평균 50%씩 성장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29만 원 말해주셨습니다. 이청환 차장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9월 8일에 매수한 MC넥스 1.77% 오른 37,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0.37% 하락한 13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케미칼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2% 내린 83,5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 필옵틱스 현재가 알아보면 14,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현재가 짚어보면 0.66% 상승한 228,5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식 대표의 포착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8일에 GMB코리아 매수하셨습니다. 지난 11일 현대기아차와 1,000억 원 가까운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9,7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15일에는 계양전기 포착하셨습니다. 테슬라 모델3에 들어가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모터를 납품하는데요. 최근에 e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면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 4,700원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22일에 한국종합기술 매수해 주셨습니다. 국내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용역 수주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풍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4,6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29일에 해인 포착하셨습니다.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의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산, 그린 뉴딜, 그리고 희토류 등 여러 가지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5,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6일에 BP도 매수하셨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인데요. 정부의 그린바이오 육성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24,000원 말해주셨습니다. 박정식 대표의 포착주 오늘장에서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GMB코리아 살펴보면 2.4% 하락한 8,55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15일에 선정한 계양전기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1.06% 내린 3,26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4,1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가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29일에 포착한 해인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0.56% 내린 5,37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P도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2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지난 시간에 공략해봤던 종목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자, 이창환 차장 박정식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창환 차장 지난 시간에 저희 현대모비스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뭐 워낙에 네. 대형주다 보니까 빠르게 어떤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대응이 유효할 것 같은데요. 목표가 29만 원 여전히 홀딩이십니까? 아니, 여전히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저는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그 좀 1,500원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가 좀 조정세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매수의 움직임들은 대체로 이제 포스트핏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린 현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연말 제주도 양극세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는 코스닥 종목보다는 이제 그 대형주 종목도 위주로 배당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이제 10월 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이제 2,200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3만 주 정도 자사주 매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접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반 경기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까지 이제 1조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5천억, 4천억 이상의 좀 추가 자사주 매입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수급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최근에 증권사 컨센서스가 평균이 한 4,7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은 4,800억에서 한 5,300억 정도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컨센서스 그 상회로 좀 보고 있고, 일단은 그 미국이라든가 그 유럽, 인도 쪽에 이런 쪽을 빼고선 나머지 시장 자체가 이제 코로나19로 비롯해서 이제 그 좀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도 빠르게 지금 자동차 시장이 지금 호황이 개선되는 측면에서는 3분기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올해가 이제 연간으로도 실적은 저점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카니바 출시가 되면서 제품 믹스 효과도 내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 상향되면서 대체로 이 추정치가 최근에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이 추정이 상향되는 종목들 볼 수 있다 보고 있고, 유럽이라든가 중국 쪽의 신환경차 시장이 확대가 됨으로써 동사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계속 있고,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그리고 소소차, 전기차 세 가지 섹터에 모두 다 투자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이 따라가는 주가 흐름 계속해서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정식 대표, 지난 시간에 BP도를 선택해 주셨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특허 취득했다라는 소식. 오늘장에선 약간 이제 숨을 고르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던데 앞으로 더 상승 가능할까요? 네, 뭐 지속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주를 이용해서 치료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 코스닥 상장 1호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린바이오 섹터를 키우려는 그런 정부 정책적 기조도 같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또 주목을 또 해야 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좀 바이오 관련주들이 보통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현재 BP도는 4,550억의 자본 총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자본 총계라는 것은 부채를 제외한 총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재무구조상의 순 자산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 455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은 855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두 배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코스닥 상장 1호 기업이고 이쪽으로만 지금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많이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거의 이제 바닥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좀 바닥을 다지면서 수급이 몰리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편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만 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약하게 가져가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는 단계로 가시고, 2만 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좀 강하게 실어가시면서 모아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평단을 2만 원 이하로 만들면서 모아가시면서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 1차적 목표는 2만 5천 원 그대로 일단은 끌고 가셔보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상승력이 잘 나오면 3만 원대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2만 원 자리를 언급드렸는데, 이 2만 원 자리가 일단은 일봉상 일목균형표 패턴으로 보면 기준선 라인이기도 하고 120선 자리와 조만간 맞물릴 자리이기도 하며, 상승하면서 올라오는 20선 자리하고도 맞물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2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17,000원, 18,000원 얻어맞고 다시금 2만 원대까지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또 2만 원을 터치하고 그대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기준으로 2만 원 위에서는 비중을 약하게, 2만 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강하게 하면서 2만 원 이하로 평단을 끌어다니면서 약간 중기적으로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단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크게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 메리트 여전히 있는 종목입니다. BP도 평단 2만 원 아래에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화요일 시장에서 새롭게 관심 가져볼 두 분의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이창원 차장은 풍산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박정식 대표는 현대제철입니다. 두 분 다 대형주를 또 선택하셨네요. 먼저 풍산부터 보죠.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대표적인 수혜주 풍산입니다. 실적도 좋게 전망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그 풍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구리 가격에 가장 연동이 많이 되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그 구리 가격 상승에 비해서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리 가격 상승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주가의 측면에서는 좀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고, 그 풍산은 이제 주요 산업이 이제 신동 부분과 그 방산 부분으로 주로 나눠져 있는데, 올해 그 2008년도에 이제 풍산 홀딩스랑 풍산으로 이제 그 나눠져가지고 인적 분할 이후에 다시 코스피 쪽에 그 상장이 된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그 동판이라든가 동대, 동강 이런 쪽에 구성되는 신동 그 산업 부분과 그리고 주로 이제 탄약을 제조하는 방산 산업 부분 양쪽 다 업황이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좀 좋아가서 3분기 실적이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그 사업 부분별로 좀 나눠서 보면은 신동사업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공품을 제조하는 겁니다. 그 동합금 소재를 비롯해서 이런 가공품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신동사업의 이익 구조가 주로 이제 가공 이익이라든가 요에 따른 마진 그리고 재고 평가 손익으로 이제 주로 구성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전기동이라고 알고 있는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리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재고 평가 이익으로 그 이게 발생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라든가 가전 쪽에 그 전방 업황에 대한 가동률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신동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정도 3분기 증가를 하고 했고, 그리고 일단 특히 전기동 가격이 3분기 톤다 6,520달러 정도 돼서 전 분기 대비해서 22%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마지막 3분기 마지막 주식 가격도 17% 정도 상승해서 이제 이 재고 평가 이익만 100억 정도 이상 추가로 더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방산 부분은 주로 이제 탄약을 많이 이제 동사는 주로 만드는데, 일단 방산 산업 자체는 지금 3분기가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좀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 특히 미국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지금 수출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특히 탄약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최근에 7월에서 8월까지 두 달간 탄약 그 평균 수출 금액이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 13% 증가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 바이든 후보 스위즈로도 볼 수 있는 게요. 그 바이든 후보 공약 중에서는 이제 그 총기 규제 이슈가 있는데, 그 바이든 후보가 그 당선 확률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제 그 탄약 수출이 그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전망을 보면은, 이제 동사는 이제 별도 기준과 연결 기준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별도 기준 영업이익 3분기가 대략 이제 389억 정도 시세가 나와 있고요. 컨센서스가 337억이니까 15.5% 상회 전망이고, 연결 부분도 한 500억 정도 영업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한 408억 정도라서 25.3% 상회 전망인데, 일단 그 별도 기준에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 산업과 그 방산 부분이 전분기 대비 각각 한 7.5%, 그리고 방산 부분이 16.6% 증가 예상이 되고, 또 이제 신동 부분이 판매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또 전기도 가격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단가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익성 좀 좋은 상황이고, 또 이런 실적 성장세는 동사는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는데,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되고 이런 흐름은 4분기 연말까지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연말까지도 실적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회복과 또 안정적인 현금 흐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제 배당도 좀 증액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한 400원 정도 줬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시가 배당률은 1.7% 정도 나왔고요. 지금 구간도 약간 비슷한 정도인데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해보고, 실적과 배당 매력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에 여기에 플러스 연말도 배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 풍산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오늘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좀 늘리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25,500원입니다. 제가 매수가는 25,800원 이하로 일단 먼저 드렸는데,
25,000원, 그러니까 24,800원까지는 좀 조정을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조정구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2만 원, 현재가 매수 가능한데, 24,800원 정도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일단 현재가 매수 위에 추가 하락 시에는 추가로 더 그러니까 매수한 만큼, 오늘 뭐 5% 매수했으면은 25,000원 아래에서는 5% 추가 매수로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전기료 가격 상승을 반영하면은 동사의 주가는 3만 원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 게 적정 가격인데, 아직 그만큼 미치지 못할 때는 지금부터 눌렸을 때마다 비중 모아 나가자. 중요한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22,600원 라인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 추세 저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22,600원을 깨지 않아야 되는 동사의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손절가 22,600원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풍산 25,500원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22,6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의 현대제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 현대제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H형강, 철강 부분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 업체입니다. 이 전기로와 구로 제강을 통해서 철근, H형강, 강관, 자동차 부품, 열연, 냉형 코일, 후판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건설, 자동차, 조선산업, 주요 이제 판매 업체로 지금 선정하고 있고, 매출처는 현대종합상사 등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현대하이스쿨을 흡수합병했으며, 종속회사로는 현대BNG스틸 그리고 현대종합특수강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이제 이슈로 생각하는 것이, 과거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생산을 했던 게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을 현재 생산해 현대 모비스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생수소를 상업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더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수소 전기차 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서 최대 2,500억 원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제철소 부생가스와 폐열을 활용해 약 18만 대의 수소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는 수소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착공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12일 충남 당진 제철소 수소공장 인근 하이넷 출하센터 부지에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하이넷, 현대글로비스, SPG 등과 이 수소 차용 수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순도 수소 공급을 위해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을 현재 짜고 있고요. 이 수소 산업 분야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수소 생산 유통시설 확대 구축, 그리고 주요 사업장의 수소 전기차 도입 및 이 수소 차량 확대 적용,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에서 보시면은 대략 순도 99.9%의 고순도 수소를 지금 생산을 하고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고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한 3,500만 톤인데 이 중 한 2,500만 톤을 수소차용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수소차만으로 한 2,000대가 한 1년간 쓸 수 있는 양인데요. 그리고 바로 앞에 수소출하센터도 착공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내년 3월쯤 완공이 되면 이 수소권과 충청, 전라권, 이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거점이 될 예정이고, 수소 공급이 늘어나니까 지금보다 수소 가격이 20% 정도 내려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수소차용 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금속분리판 공장도 3월부터 추가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이제 더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수소 경제로 이어지는 현대제철의 강력한 투자가 다른 제조업체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현대제철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상당히 저평가된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자본총계가 16조 3,825억인데 현재의 시가총액은
3조 6,300억 정도 수준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0% 정도 수준밖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즉, 순자산 대비 5분의 1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면은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 주가를 탈출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런 이슈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긍정적으로 쓰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부터 이 기관계와 외국계 자금이 또 강력하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미 기관 쪽은 강력하게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와중이고 특히 지금 3일 연속 연기금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와중에 오늘까지도 지금 기관 자금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자금만 강력하게 유입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 사업 부문인 제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미래 성장 산업인 수소 산업 분야에서도 꾸준하게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격 전략은 어떨까요? 네, 제가 지금 손절 라인은 뭐 정해 드리긴 했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뭐 손절 라인 잡을 필요 없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7,000원에서 밑으로 쭉 계속적으로 분할 접근으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000원에서 한 23,000원 사이로. 근데 웬만하면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리스크, 시장 리스크로 인한 리스크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7,000원에서 23,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접근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분할 매수가 잘 된다면 약간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 한 대략 한 6개월 정도 빠르면 뭐 몇 개월 안에도 가능하겠죠. 1차적으로 한 3만 원대까지 짧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3만 원대 여기서 만약에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을 하게 된다면 3만 원을 넘기는 시세가 나올 것이고 최소한 3만 5천 원대까지는 시세 분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만 7천 원 이하로 분할 접근으로 열심히 모아가시고 목표는 1차적으로 3만 5천 원 잡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절반 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오려면 최소한 5만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가시는 분들은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제철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